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헌신을 위한 366곡 영적 찬송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은 1월 2일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오 지저스 I have promised 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1절 이는 하나님이 분리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무명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여 나의 삶을 인도할 어떤 규칙, 달콤한 모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멈추었는데 그 답이 부드럽고 낮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새 시작은 보통 과거를 반성하고 평가하여 미래에 대한 진지한 목표를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동일한 반복이 삶을 흐릿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들과 이벤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하이라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찬송은 영국의 존 어니스트 보드 목사님이 특별한 날, 즉 그의 딸과 두 아들이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평생 서약을 하는 견진 예배에서 부르려고 작시한 찬송입니다. 보드 목사는 세 자녀에게 나는 너희들이 완전한 확신을 기억하길 원해서 중요한 원리 모두가 포함된 이 찬송을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존 보드의 세 자녀들은 평생 동안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서 5장 5절, 요한복음 12장 26절, 로마서 12장 11절, 골로새서 3장 24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읽어 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의 영적 삶이 더 깊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어떠실지요?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과 그분 섬김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찬송을 노래합니다.
영광 빛난 곳.